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해서 그 나라를 대한민국을 진상을 하겠죠. 예. 이런 나라에 진상하는 겁니다. 찬성 2952명, 반대 제로, 시진핑이 3연임에 나온 결과입니다. 이런 나라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이런 나라의 행사법도 뺏겨가지고 검경 뭐죠? 예. 수사권 뭐 검수완박법 하면 중국의 행사법을 뺏긴 거 아닙니까? 찬성 2952, 반대 제로입니다. 이런 나라를 사랑하고 연모하고 존경하고 이런 나라에 뭡니까? 분명히 대한민국을 갖다 바칠 거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언론들 하는 걸 보면은 보이지 않습니까? 찬성 2952, 반대 제로, 시진핑 만장일치로 국가주석 3연임. 3월 10일 오전 중국 14기 전국인민대표대 전인대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냐 이야기죠. 이런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나라와 친해지고 이런 나라의 나라를 복속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중국이란 나라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회에서 주요 선거 반대표 현황, 네. 2023년도 전인대 이번 3월입니다. 다 100%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래도 옛날엔 좀 미안했는지 2003년 전인데 2008년 전인데도 거의 100%지만 그래도 0. 몇 프로는 반대를 했네요. 2013년도 그렇네요. 2018년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될 때는 100%. 시진핑이 중앙군사의 주석이 될 때는 100%. 왕치산 99.97%. 리크창 99.93%. 2023년도에는 왜 다 100%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나라가 가까워지고 싶어가지고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당선된 시주석은 1949년 건국에 이어서 1954년 헌정을 시작한 이후 임기 10년을 넘긴 첫 번째 3년임 국가주석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나라를 참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서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집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